Yeah. We never thought that this kind of success would ever come to us. So we're like truly honored, always happy, grateful for the fans, but still we're gonna never take this for granted. Let's go. This is something big. Love you. This is a big deal. Hi, Vanity Fair, we are BTS! This is the timeline of our career. 기억은 나? 야, 워썹 저 누구야? 몰라, 저거 아마 너 아니야? 아, 저거 아마 시켜서 아니야. 아, 그래? 어. 이때는 그 트위터 올릴 때에도 약간 회사의 컨펌이 필요한 시기였어가지고 그냥 뭔가 소통 짱구니까 되게 기분도 좋았고 와, 뭔가 진짜 뭔가 야, 이게 뭐 연예인인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신기했습니다, 예. 네. 아, 진짜 다들 어리다야. 스와거 티셔츠, 와. 난 비스트 졌잖아. 파워풀한 곡이죠. 맨 처음에는 노모드림이 아니라 그 지구멸망. 지구멸망이라는 곡이었어요. 가제였죠, 가제. 가제였죠. 방피님이 그때 이제 우리가 현재 나이가 다들 아직 미성년자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너희가 그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나이 때 사람들을 대변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이 곡이 탄생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처음 뮤직비디오 세트장은 뭐 그냥 헤어 메이크업도 되게 신기하고 되게 신기한 이때 기억나요? 우리 밥차 닭강정이 너무 맛있었어. 세트장에서 이때 밥차 때문에 저 밥 두 그릇 먹었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신기했어요. 거기에 공기의 흐름까지도 춤을 엄청 많이 췄던 게 기억나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다치고 스케이트보드 타는 사람들도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고 내가 많은 사람 모였었지. 막 센 척 해야 되고 된 거 같으니까 막 더 막 잘하고 싶고 막 그랬던 거 같아. 아, 이 School of Affair 앨범은 와, 이때 뭐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3위 사실 다른 건 몰랐어. 그쵸, 뭐 이거 모르지. 예. 몰랐었어요. 체감도 많이 안 됐었고 이 상황에서는 아, 이게 뭐 대단한 너무 변방인가 변방... 보다. 그냥 우리는 우리 할 일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리다. 그 와중에 진짜 귀엽다, 귀여워. 귀엽다. 아, 저 때 저희가 그 처음으로 1등을 했었는데 그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우리 그 1위 공약 있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줄 알고 머릿속에 아, 이 애들 입술에 립스틱 발라줘야 돼 이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아. 진짜 열심히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1위를 받을 줄 알았나 봐요? 몰랐죠. 들고 가래요, 저 보고 이거. 들고 가래서 아, 발라줘야 돼. 중요한 올랐잖아. 아니야, 나는 저기 그 MK에서 그렇고 아 그런가? 저때 오히려 딱 받고 이제 공중파도 욕심이 나기 시작한 그렇죠. 딱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인간의 욕심 끝이 없죠. 그럼 아 저때 네. 보세요 지금 잠을 부추장을 입고 있는 야, 저 MMA에서 Young Forever 더 올해 앨범상을 수상을 했죠. 아, 4년 됐다, 4년. 그쵸. 야, 됐어요. 그냥 나는, 저 때는 딱 그 기분이었던 것 같아. 그, 뭔가 우리의 곡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소중한 이 앨범을 사랑해준다는 거가 진짜 너무 큰 의미였는데, 앨범상을 우리가 수상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쵸.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모든 게 다, 대단한 상이지만, 사실 앨범상이란 게 주는 의미가 되게 컸죠. 앨범을 열심히 사실 작업을 했었고 맞습니다.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참 저 앨범상이 굉장히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저 땐 진짜 받을 줄도 몰랐지. 네,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고 계신데 네. 아마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 일어나주신 많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There were all amazing artists loved by so many. It took some time to completely sink in. And then when it finally struck, we were like, man, this is insane. We couldn't believe what ARMY had accomplished. 캠페인을 런칭했었죠,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많은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제 스스로한테도 전했던 그치. 그런 와. 말이었었거든요. 팬분들이 저희가 전했던 그런 메시지를 듣고 희망적인 말들을 좀 많이 해줬었어가지고 그리고
긍정적으로도 받아주셔가지고 되게 마음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참 뭔가 좋은 시기에 좋은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필요한 메시지였고. 그러니까. 최초로 빌보드 200 차트 1위. 와. 와. 네. 그날이구만. 자, 미국 차트 1위를 기록한 첫 K-POP 앨범이래요. 성적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일단은 이 성적 자체는 우리들에게 정말 처음으로 엄청난 계단을 이렇게 한 발짝 쑥 간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고 라는 기분을 처음으로 들었던 게 이제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뭐 한 20위, 뭐 한 79위 막 이런 건 해봤잖아요. 네, 갑자기 뭐 1위를 이렇게 막 갑자기 됐다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안 믿겨졌었고, 그것도 빌보드에서 1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안 믿겨졌었는데, 그 이외에도 막 인터뷰나 뭐 그런 걸 할 때 200차트 1위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을 정말 많이 받아서 저희도 이거에 정말 많이 아 이게 꿈이 아니구나 정말 맞구나 하면서 되게 기뻤었던 그런. 저 때부터 뭔가 이제 세계 외신 기자분들이 우리 팬 여러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맞아요. 집중을 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팬 관련된 아미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던 그런 시기. 그만큼 맞아요. 그만큼 또 아미의 영향력이 대단했던 그런 시기였죠. 맞아. 그쵸. 너무나도 명성있고 뭔가 되게 의미있는 장소이다 보니까 그 날은 기자회견이 또 있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사실, 아, 막 공연에 집중해야 되는데 맞아, 맞아. 너무 여러가지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막상 이 공연에 섰을 때는 너무나도 기뻤는데 그 공연에 올라가기 전 그 상황들이 사실 너무나도 복잡하고 그런 뭔가 느낄 그 타이밍조차 없는 그런 되게 바쁜 정신없는 그리고 약간 거였죠. 그때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아 또 핫했었죠. 웸블리를 다시 상기시키는 맞아. 어떤 그런 계기가 됐어가지고 네. 와 어떻게 저기 우리가 저기에 들어갔는지. 뿐만 아니라 그때 한참 우리가 스타디움 투어를 하고 있었을 때여가지고 웸블리뿐만 아니라 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맞아, 맞아, 완전 맞아. 뭔가 감정을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기분이 업돼서 다녔었던 것 같아요. 에오 자, 한국 가수 최초 그래미 무대입니다. 와우! 최초라는 수식어가 되게 많았는데 한국 가수로서 첫 그래미 무대 다들 어떠셨나요? 저 때 되게 재밌었어요. 정말로 이거는 팬분들 덕분에 저희를 이렇게 좀 더 눈여겨봐주시고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인사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야, 너네 팬분들 되게 열정적이더라, 뜨겁더라,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먼저 다가와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미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또 팬분들에게 감사하고 재밌었어요. 자, 그리고 2020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다이너마이트죠? 다이너마이트 발매 빌보드 핫100 첫 1위. 우리 역사를 되게 빨리 보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빌보드 핫100 1위라는 거는 그냥 그런 것 같아. 이제 물론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래미 노미가 됐지만 빌보드의 느낌이랑 아예 다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실시간 전 세계 차트인 거잖아요. 실시간 전 세계 차트에 1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래 그리고 우리의 진심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닿는구나. 우리는 닿는다 사람들한테. 그게 정말 엄청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의도치 않은 앨범이었는데 이게 참 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미 후보 발표날 탑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저희 이제 다이너마이트랑 BTS가 너무 이제 깔끔해가지고 잘 보였거든요. 아, 딱 떴는데 게다가 센터더라고 딱 자리. 와우. 아, 그래? 맞아요. 그 다섯 개 중에 가운데 있어요. 그 그래서 뭔가 왠지 될 것 같아. 뭐가 상 받을 것 같다고? 받을 것 같아. 아무튼. 아 저는 김치국 안 마시고. 아니지 꿈을 꿀 수 있잖아. 아 그렇지. 아 근데 솔직히 이 상황까지 왔는데 꿈이 아닐 수가 없어.
이건 좀 다른 게 이건 우리 가치 증명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어딘지 잘 모르는 나라일 수도 있고 그 나라 안에서도 어딘지도 잘 모르는 동네에서 올라온 촌뜨개 애들이 저기 제일 그렇죠. 높은 데서 지금 상 받는다고 부문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가치 증명이고 팬분들이 우리를 응원해주는 거에 있어서 그 가치의 증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팬분들이 즐거워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왠지 받을 보답, 것 같아. 보답. 내 생각인데 보답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크게 슬퍼요. 아 이거 원래 윤기 담당인데 원래 슬픈 건 니에 가서 생각하자고. 네, 네. 근데 내 그것도 생각하자고. 은근 틀리지 않아 내 촉도. 달려라 방탄에서 보면 지민이 촉이 맞은 적이 없긴 해. 가보면 아는 거지. 그거는 촉 말고 이제 운. 운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Thank you so much, Vanity Fair. This has been the timeline of our career so far.